또 빈집 보러 왔습니다. 그 뭐 이 집이 아주 옛날 집인데 집이 굉장히 이쁜데요. 주인님이 오셔갖고 네,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집이 완전히 그림이네, 그림. 저 고양이 봐라. 하얀 고양이가 야오 산으로 막 간다. 예, 네, 옛날 집인데 관리는 하시는 것 같아요. 지붕도 새로 싹 해놓은 거 보면은 네, 집이 상당히 이쁘네. 야, 저 먼 산에는 아주 그냥 눈이 와가지고 아 뭐가리 치자 대노. 안녕. 야, 이거 집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. 예,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사시지는 않고 예, 가끔씩 오시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예, 여기 윗집에는 사람이 다 사는데 예, 여기는 사람이 안 사시는 것 같아요. 야. 예, 집이 아주 특이한데요. 집이 굉장히 이쁜데.
예, 이제는 봄이 오는 것 같아요. 계곡에 물 흐르는 거 보니까. 예, 여기 나이 많은 어르신이요 사시거든요. 여기 오셔갖고요 농사 짓고 이러는 데인데, 예, 여기 지금 집 앞에 보시면, 예, 센터도 있어요. 야, 이거 뭐 역사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, 그죠? 에이, 누가 여기다 숯돌도 갖다 놓고 낫도 갈고 이랬는가 봐요. 아, 물은 아주 맑은 물이 나오네. 야, 물이 엄청 깨끗한데요. 예, 아주 맑은 물이 나옵니다 지금. 예, 저 보시면은 저기 안에서, 예, 졸졸졸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. 양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네요. 네, 할아버지가 여기서 생활하시는 건 아니고 가끔씩 오시는 것 같아요. 농사지러. 이제 봄 나면은 이제 농사지러 또 올라오시겠죠. 야, 이게 다 드름나무네. 참드름나무. 계세요? 계십니까? 예, 집은 역사가 엄청 흐른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는 흙이 무너져가지고 보를 꾸러갔다가 벽을 땜빵을 해놨네. 예, 여기 뒤에도 이게 예전에는 다 밭이었는데 지금은 밭을 사용을 안 하니까, 예, 다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금.
야, 이제는 이런지 보기 힘든데, 그죠? 이런 집들이 이제는 어디 가면은 다 허물어져 갖고, 예, 그래도 이 집은 관리를 하니까 이 정도쯤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, 보니까. 예, 집 상태는 양호합니다. 집 구조가 특이하죠, 그죠? 저 아내가. 아, 여기 뭐 참드럽 나무가 엄청나네. 좀 있으면 참드럽은 아주 시큰 따먹겠는데요. 예, 샴발라 TV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